호남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달 기준 1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해 19명과 비교해 15%가 감소했습니다. 광주 고용노동청은 사망자의 80%인 13명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산업안전대 진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